정말 명확하고 콕 집어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좀 한심을 돕겠습니다. 네,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네. 마이크. 아, 네. 안녕하세요. 인투데이 김소희 기자고요. 그 이게 셜록 홈즈가 한국 최초 시즌제 뮤지컬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번이 세 번째인데 2편을 또 다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송영진 배우가 이제 초연을 하셨기 때문에 연출님도 안 계셔서 연출님께 제작 과정부터 많이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난번이랑 이번에 구체적인 차이점이 뭔지가 더 궁금하고 이영미 배우 말씀하신 거 외에 그리고 이제 초연부터 하신 배우로서 어떤 지금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또 여쭤보실 수 있을까요? 네, 셜록 홈즈는 처음 제작될 때부터 제가 캐스팅 처음 될 때부터 시즌제 뮤지컬로 가겠다 최초로 전 세계 최초죠. 그래서 1편, 2편, 3편을 그때부터 기획을 하고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얘기를 들을 때 설마 이게 2편까지 가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지금 보시는 것 같은 2편까지 왔고요. 3편, 1편은 앤더슨 가이드 1, 2편은 잭 더 리퍼, 3편은 저희 공연 마지막에서도 예고가 나왔지만 궤도 루팡과의 대결, 3편으로 총 준비가 되어 있고 2편이 6년 전에는 이제 블러디 게임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왔었어요. 올라왔었고 지금 6년 후에 여기 이제 부제만 바뀌었죠. 사라진 아이, 물론 같은 내용인데 좀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6년 전에 할 때 좀 잔인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보기 힘들다라는 관객 여러분들 평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연출진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순화를 좀 시켰고요. 그리고 그 정도 순화하고 그 다음에 엔딩에서 엔딩을 살짝 바꿨습니다. 살짝 바뀐. 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이게 다 스포여가지고 그런 걸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아무튼 엔딩이 살짝 바뀌었고요. 그 정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하지만 그 추리의 즐거움을 계속 따라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이번에 분위기 잘 정리되고 그리고 나서 3편 제작에 빨리 또 들어가서 오늘 저희 홈즈 입장에서는 잭 더 리퍼를 그동안 만난 것도 즐거웠지만 궤도 루팡도 빨리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아서 이 작품이 3편까지 빨리 제작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여기 앞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자신문 인터넷으로 서정 기자입니다. 시연해주신 거 잘 봤고요. 앞에 사실 저 노선 연출받는게 여쭤보고 싶었는데 앞에 기자분께서도 시즌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어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첫 번째 시즌은 앤더슨 아이돌이었고 두 번째 시즌은 이제 블러드 게임이라는 부제가 있었고 이번에 이제 사라진 아이돌이라고 블러드 게임과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걸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아르센 루팡을 기대를 사실 했었어요. 시즌 3가 시작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번에 아르센 루팡, 그러니까 궤도 루팡과의 대결 구도의 그런 내용이 되지 못했던 부분이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2-1 시즌이라는 느낌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아르센 루팡과의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김범대 배우님 같은 경우에 사실 시연하시는 거 보면서 굉장히 슬림해지신 느낌이었어요. 많이 받았거든요. 네, 제가 착각한 건가요? 네. 슬림으로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레스트레이드 경감 역할을 맡으셨다고 했을 때 어떤 모습이실지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작 소설에서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약간 비중이 그렇게 높은 그 캐릭터가 아니고 약간 홈즈한테 호구 같은 역할인데 이제 지금 뮤지컬에서는 아까 시연에서 보면 좀 많이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 김범배 배우가 생각하는 레스트레이드 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 네, 첫 번째 질문은 사실 뭐 배우인 제가 뭐 답드릴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나마 제가 아는
그런데 지시가 말씀드리자면 뭐 홍보가 어떻게 나갔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이게 그냥 2편이 다시 올라온 거고요. 3편이 올라간 게 아니라 부제만 바뀐 겁니다. 부제만 블러디 게임이라는 이름도 좀 잔인하다 싶어서 사라진 아이들이라는 부제로 좀 더 이제 접근하시기 쉽게 이렇게 간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3편의 제작 과정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는 물론 연출님이 아시겠죠. 제가 듣기로는 제가 기본 구조는 다 이미 짜여 있고요. 어떻게 어떤 뮤지컬인지도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편은 훨씬 더 규모가 큰 공연으로 준비가 되어 가고 있고요.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 뮤지컬 같은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라이온킹이나 뭐 그런 작품도 있죠. 온 가족이 다 볼 수 있으니까 이 편 같은 경우는 많이 잔인하고 해서 그 어린 친구들이 보기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3편 루팡과의 대결은 진짜 온 가족이 다 같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스타일의 작품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좀 슬림해 주신 분이 있거든요. 슬림해진 건 아니고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역할에 뭐 어떤 작품이든 비중은 역할만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뭐 크기 배역의 크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든 작은 역할이든 좋은 나오든 그게 그게 도움을 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겠고요. 또 레스레이드는 실제로 아까도 보셨지만 그 중에서 수상을 하기 위한 뭐라고 해야 돼? 한정수상 수상감. 네. 이거를 꾸미는 역할이 지금 이렇게 있고 있는데 사실 지혜민 씨와 같은 역할이 저 이상과 중전도를 쓰고 나옵니다. 일단 레스레이드 나올 때는 그래서 거기서는 약간 목소리 톤을 약간 좀 아이들게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답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너무 춤을 열심히 췄더니 정신도 없고 지금 무릎도 삐끗삐끗하고 그러네요. 야, 이제 다음 기자분 질문 몇 개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또 엔드게임 이동훈인데요. 송영진 배우님과 안재욱 배우님과 산드를 배우님께 하나씩 드리는 거잖아요. 송영진 배우님께는 뮤지컬 대표 스타답게 송영진 하면 떠오르는 많은 대표작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셜록 홈즈는 자신의 좀 어떤 작품인지 여쭙고 싶고요. 안재욱 씨에게는 안재욱 배우님에게는 방화문 영화 이후에 오랜만에 다시 뮤지컬을 도왔는데 소감 여쭤보고 싶고요. 산들 배우님은 여기서 이제 그 뮤지컬 한 지 좀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떤 선배님들도 어떤 점들이 배웠는지 뮤지컬 이번 뮤지컬 통해서 저런 통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뭐 저도 이제 뮤지컬 한 지 20년이 넘다 보니까 저를 대표하는 작품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헤드윅이라는 작품을 제일 오래 써가지고 송영진 그런 헤드윅 그런 데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뭐 로키로쇼나 그다음에 또 셜록 홈즈 역시 제가 초연 맨 처음 초연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정말 애착을 갖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대표하는 작품이 또 셜록 홈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고 그래서 이번 시즌에도 또 참여하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그 노우성 연출께서 제가 예전에 그 셜록 홈즈 시즌 1 첫 공연 날 무대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무대 세트의 잘못 문제로 제가 부상을 당했어요. 첫날 첫 공연 첫날 그래서 둘째 날 공연하는데 약간 지팡이 좀 다리를 절면서 이렇게 공연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 리허설하는 모습을 보던 노우성 연출이 야 윤지 씨 나중에 나이 먹어서 지팡이 집을 때까지 해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셜록 홈즈라는 작품은 같이 늙어가고 싶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광화문 연가 이후로 이제 뮤지컬 셜록 홈즈를 다시 하게 됐는데 무대에 서서 연기하고 노래하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서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즐겁고 감사한 마음보다는 죄송스러운 마음이 더 큰 상태인 것은 맞고요. 또 말씀드리면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네,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네, 저는 뮤지컬을 시작한 지 이제 세보니까 9년 정도 됐는데요. 할 때마다 선배님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연기라는 걸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많이 받고 무대에 오르곤 했는데 항상 그런 식으로 한 작품 할 때마다 이제 좀 뭐랄까요 제 속에도 이제 뭔가 점점 쌓여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셜록 홈즈에서도 역시 선배님들께 조언도 많이 구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도 좀 생각을 많이 해서 무대에 올렸는데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것으로 어떻게 보면 Q&A 시간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 질문을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아볼까요? 아, 네네, 여기 계시는데 아, 예, 한 분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승연재인데요. 이영미 씨에게 질문이 있는데 여기서 왔으니 여자 배우분들이 많아서 하시잖아요. 왔으니 여자라서 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 이제 역할적으로도 그렇고 연기를 하시는 입장에서도 아니면 관객들한테 받아들여지는 것으로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하시는 거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잭 더 리퍼 사건을 이제 다른 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잭 더 리퍼를 다른 시각에서 해석한 뮤지컬이잖아요. 셜록 홈즈가 해결을 한다는 식으로 근데 여기 잭 더 리퍼에 출연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잭 더 리퍼도 하고 셜록 홈즈에 또 참여를 하시면서 어떤 다른 점을 느끼시는지 어떻게 좀 흥미롭게 접근하셨는지 그 안재욱 씨나 켄 씨나 김범래 씨가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왓슨은 영화나 소설 속에서 남자죠. 근데 이제 저희 뮤지컬에서는 원부터에서 계속 여자 배우들이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이제 뭐 여자인 배우들이 맡을 수 있는 그런 똑똑한 캐릭터가 사실은 거의 없었어요. 저도 저한테도 많지 않죠. 네, 뭐 있겠죠. 근데 사실 또 대학 뮤지컬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좀 시대에 부합하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 싶고 물론 이게 남자와 남자 셜록과 왓슨이 둘 다 남자일 경우도 매력 있었겠죠. 그리고 많이들 좋아하셨겠지만 이게 이제 그 캐릭터가 여자가 되면서 훨씬 매력 있는 캐릭터가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왓슨이 의사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하고 또 탐정이기도 하고 가질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진 캐릭터라서 충분히 똑똑하고 현명한 여성이라는 이런 캐릭터를 여러분께서 이제 무대 위에서 그런 여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아마 또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러운 마음을 들 수 있게 하려고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이 캐릭터를 너무 좋아하고요. 또 아까 전에 뭐 여운 배우한테 물어봤잖아요. 그 왓슨이 본인하고 얼마나 뭐 봤냐는 저는 저하고 1도 간극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재우 선배님 이제 말씀하시죠. 그 잭 더 리퍼라는 작품을 준비할 때 이제 실제 그 관련 자료를 조사했을 때 1888년 그 당시에 실제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는데도 그 후로 오랜 시간이 지나도 범인이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고 그 연쇄살인 외에도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 어마어마한 살인사건과 뭐 온갖 질병과 뭐 여러 문제들이 이제 많았는데 그 중에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그 하나의 그 연쇄살인사건을 가지고 그 체코에서 물론 시작은 되었었지만 그 작품을 가지고 이제 잭 더 리퍼라는 작품으로 그 속에 나오는 모든 인물도 실제 인물들은 아닌 거죠. 근데 그 연쇄 살인을 해갈 수밖에 없는 과정을 이제 그 잭의 범인의 입장에서 풀었다면 또 이번에는 사실 홈즈도 유명한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이지 실존 인물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워낙 많은 뭐 홈즈의 시리즈가 있듯이
이 홈즈만의 방법으로 이 밝혀지지 않았던 이 연쇄살인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연출의 노력이 많이 엿보이더라고요. 왜냐면 결말적으로 못 잡고 끝났습니다. 그럼 이 작품 좀 이상해지잖아요. 홈즈가 못 잡는 걸로 끝나면. 근데 그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단순히 어느 그냥 책이나 어떤 자료에서만 따온 것이 아니라 연출이 스스로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그런 점에서 두 작품은 엄연히 다른 그냥 그 관념에 보는 관념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스타일도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번 처음 참여했지만 음악, 무대, 또 영상을 보고 정말 연출과 작곡가와 이 무대 디자이너, 이 스태프들과 오랜 기간 회의를 정말 많이 했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뭐 잭 더 리퍼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인 만큼 이 셜록 홈즈도 또 다른 재미로 네 사랑 더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뭐 캔 말씀하시면. 네, 저도 잭 더 리퍼 이제 10주년 때 공연을 했었는데 그 다니엘 역할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잭을 홈즈와 같이 잡는 그런 버밍엄 최고의 경찰로 역을 맡은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기대에 차 있는 그런 캐릭터 같아서 좀 신기한 게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맡은 역할을 잡다 보니까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안 받았네요. 네, 마지막으로 저에게 질문하실 분이 있으시다면 질문을 받고 아니면 우리 Q&A 시간을 저로서 대단히 아쉽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군요. 네. 와우. 네, 저 끝으로 글쎄 오늘 이제 프레스콜 또 매체를 통한 우리 소중한 시간이 사실은 공연 많이 좀 보러 와주십사고 저희가 밝은 모습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임에 불구하고 사실 요즘 마음이 좀 많이 무겁습니다. 네, 아, 지금 아프신 분들 빨리 완치되길 바라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길 바라면서 많은 분들이 건강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관객과 함께 했으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프레스콜까지 무릅쓰고 이렇게 자리를 가지면 돼서 저희 배우들은 땀 흘리고 열심히 준비한 결과물 중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고 너그럽게 오늘 이 자리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부담감이 많이 크다는 점 좀 양해 말씀 부탁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정말 저희들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런 말을 우리 대표에서 연주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뮤지컬 셜록 홈즈 사라진 아이들 미디어 콜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기자분들 그리고 배우분들 그리고 뒤에서 일해주신 스태프분들도 고생하셨고요.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좀 부족한...